준비된 국회의원 조일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을 가졌습니다. 29살 때 총선에 출마하였고 제14대 전국체육연소 당선자가 되었으며 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최고위원을 하였고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검증된 국회의원입니다. 힘있는 집권당 3선 국회의원이 되어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을 빛낼 일꾼 조일현입니다. 저는 지역을 지키며 주민과 함께 했습니다.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일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저는 64세 한창 일할 딱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 지역 분위기는 이제 지역 발전을 앞당길 기회가 왔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조일원과 당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개 군이 모두 승리하였고 지방선거에서 군수 3명, 군의장 4명, 도의장 1명을 배출했습니다. 역사 이래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승리를 이끈 조일원과 당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고 높습니다. 1. 부활농업 재생농촌 2. 철도건설 지역발전 3. 접경지역 관광개발 4. 지방분권 주목찾기 5. 철저한 안보 튼튼한 경제입니다. 저는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며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한마디로 기차 타고 서울 가자입니다. 홍천 용문간, 철원 연천간 전철을 추진하고 동서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는 동시에 미시형 터널을 통행료를 폐지하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군사시설과 중복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듯하게 정리하고 말끔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가는 곳곳이 다 명소이고 또 모든 먹거리가 명품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되지 않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당의 힘으로 이 홍보되지 않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하고 홍보할 때 모두가 다 명품과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멈춤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확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 통합이며 적극적인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통 조일현은 국제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국회의원 그리고 일자라고 능력 있는 조일현을 뽑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일현은 이미 검증이 되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또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고슴도치의 사랑으로 네가 잘생겼다고 그래서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던 것임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자질과 국회의원의 폼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장점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입니다. 단점은 제가 강자에게는 너무 강하고 약자에게는 너무 약해서 항상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정책이 있고 인민은 대책이 있다.
국방개혁 2.0은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따라 군 장병의 의지에 살던 우리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은 장병에 의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경제 기반을 개척할 여지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의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조병화 시인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문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인 남의 아버지와 바꿀 수 없다고. 조일원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역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화전민의 아들, 농사꾼의 자식 조일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